안녕하세요, 융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엔진을 사용하는 공구, 시동 걸때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크를 동작하는 거예요. 초크를 닫고 시동을 걸고 시동이 걸리면 초크를 열어놓고 그러고서 사용을 하신다고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 보시면은 뭐 예초기 시동법, 엔진톱 시동법, 뭐 사용 방법, 주의사항 뭐 이런 거에 초크가 항상 언급이 돼요. 근데 이 댓글들을 보니까 초크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크를 연다, 당긴다, 밀어넣는다, 연다, 닫는다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크를 조금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 앞에 있는 엔진톱을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초크레버예요. 초크레버. 요거는 뭐 엔진톱, 발전기, 콤팩터, 뭐 도로 커팅기, 파트너, 예초기, 뭐 잔디깎이 기계, 이 엔진을 사용하는 공구에는 이 초크가 다 있어요. 초크를 이제 당기는 방식이느냐, 아니면 뭐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방식이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엔진톱 중에서도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은 이제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자, 눌러져 있을 때는 초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당기면 초크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닫으면, 아니, 땡기면 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멍을 닫아 놓은 거예요. 밀어 넣으면 구멍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서 초크를 열고 닫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아마 요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요 위쪽 그림과 아래쪽 그림. 아래쪽 방향으로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초크를 닫은 거예요. 닫은 거고, 위쪽이 초크를 연 거예요. 그렇죠? 이 초크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엔진에 시동을 걸으려면 연료가 들어가야 되죠. 연료가 들어가서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빵 터쳐줘야 빵! 폭발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구동이 돼요. 구동이 되는데, 연료가 순전히 연료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연료에 공기가 혼합이 돼가지고 기체 형태로 들어가요. 기체 형태. 연료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무기로 칙칙칙칙 뿌렸을 때물 이렇게 분무되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연료와 공기가 이제 섞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섞여서 들어가는 건데, 이 초크를 처음에 시동 걸을 때, 초크를 닫았어. 요걸 땡겨가지고 초크를 닫았어.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막은 거예요. 100% 밀봉은 아니에요. 구멍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공기량은 적어지고, 연료는 그대로 들어가고 공기량이 적어지니까 농도가 진해지죠. 연료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연료의 농도가 진해져서 초기 시동이 잘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시동 걸 때. 처음 시동 걸때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료의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료의 농도가 진해지려면 공기량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연료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이 걸렸어. 그럼 이제 쓸 거야. 그러면 공기량과 연료량의 적당한 혼합비가 필요해요. 그 적당한 혼합비를 위해서 초크를 다시 열어놓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죠. 열어놓는 거예요. 열어놓는다는 거는 이제 공기량이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적당량인 거예요. 열어놨을 때가 적당량인 거예요. 공기와 연료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연료가 적당량 혼합이 돼가지고 엔진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초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초크를 지금 열어놓은 상태예요. 열어놓은 상태, 요 구멍에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초크 밸브예요. 초크를 닫는다, 당긴다. 초크를 당겨서 닫는다. 초크를 밀어서 연다. 초크를 당겨서 닫는다. 밀어서 연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가고, 초크를 당겨서 닫아 놓으면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지죠. 이래서 공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료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더. 원래 사용할 때는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시동이 걸려서 왕왕 하고서 나무를 자르고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상태. 처음에, 냉간 시, 가장 처음에 초기 시동 걸 때는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시동을 부릉 하고서 걸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밀어놓고, 이렇게 다시 초크 구멍을 열어놓고서, 이제 예열을 좀 시키고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가 초크를 닫는다. 요게 초크를 연다. 자, 요 옆에 그림하고 한번 볼까요? 지금 요 상태, 초크가 열려 있는 상태. 열려 있는 상태가 요 옆에서 보시면은 요 오픈 표시. 요 상태가 지금 요렇게 열려 있는 상태. 자, 요렇게 초크가 닫힌 상태. 닫힌 상태가 요 밑에 클로즈. 요 상태.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되셨나요? 초크? 초크를 닫는다, 연다. 이거는 초크 밸브가 닫힌다, 열린다. 그거라고 보시고요. 이거를 당긴다, 민다 하면은 왠지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당겨져 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원래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들어가 있는 상태가 열려 있는 상태. 잡아 당긴 게그 초크 구멍을 닫은 상태. 그리고 한번더 정리드리면 이 초크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이유가 공기가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면 연료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초기 시동성이 좋아요. 초기 시동성이 좋고 대신에 그 상태로 악셀레터를 당겨서 왕 하면 아마 푸드드드드 꺼질 거예요, 시동이. 오! 하면서 힘없이 꺼질 거예요. 왜? 연료 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얘가 제 힘을 발휘를 못 해요. 시동 걸 때만 필요한 거예요. 연료 농도가 진한 거는 시동 걸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초크를 다시 열어놔야 공기량과 연료량이 적당량. 아주 궁합이 좋은 적당량 혼합이 돼서 엔진으로 그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성이란다. 엔진이 원활하게 폭발을 일으키고 악셀레터를 당겼을 때왕 하면서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적당량 하는데 막몇대 몇의 비율이냐, 연료가 몇 프로냐, 공기량이 몇 프로냐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뭐 공학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공기량과 연료량이 적당하게 혼합이 돼서 들어가야 엔진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공기량을 일부러 이 초크를 이용해서 일부러 공기량을 줄여서 연료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이유는 처음 시동 걸때 시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사용할 때는 초크를 닫아놓고 해야 되느냐, 열어놓고 해야 되느냐. 사용할 때는 초크가 열려 있어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같이. 공기와 연료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사용하실 때는 처음 시동 걸 때만 공기보단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는 거고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초크를 닫는다는 거는 초크 공기량을 줄인다는 거. 초크를 닫는 거는 공기량을 줄이는 거. 초크를 여는 거는 공기량을 올리는 거. 사용할 때는 초크가 열려 있어야 되고, 처음 시동 걸 때만 초크를 닫으시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말고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동 걸었는데, 시동 걸리고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힘없이 푸드득 꺼져. 어디 고장 났나? 아니에요. 이 초크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깜빡하고 안 열어놓으신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시동 걸리면 초크는 항상 열어놓고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말고 항상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잊지 말고 항상 까먹지 말고, 이 초크 까먹지 말고, 내가 뭔가 반응성이 이상하다. 시동 걸고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반응성이 뭔가 이상하다. 초크 확인해 보세요. 사용하실 때는 초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공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열려 있어야 되고, 처음 시동 시만 닫혀 있어야 되고. 잊지 마세요.